이번엔 연구 개발 대상입니다. 여러분, 현대 중공업 김대순 생산기술연구소장님입니다. 축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청객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생산연구기술소 이끌고 계신 김대순 현대중공업 소장님께 이제 연구개발 대상을 시상합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의 학공발전 플랜트 설비 등의 제작에 필수적인 용접 도장 자동화 기술 개발을 주도해서 생산적인 분야의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고효율 용접 제휴와 신용접 기술의 장비를 연구개발하고 경량 단체 연구에 티타늄금의 성형과 전자빔 용접 기술을 개발하는 등 대한민국 기술의 위상과 보기 향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에 인물 대상 연구개발 대상으로 선정해 예상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담아주십시오. 김대순 현대중공업 생산 연구소장님입니다. 우리 많은 뭐 임직원 동력 여러분들 또 연구소 산하의 직원분들이 오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예, 꽃다발 다 받기 힘드실 테니까 주웠다가 다시 좀 거두어서 예,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상입니다. 네. 자, 꽃다발 다 가져가지 못하시니까 지금 밑에 있는 것들 잘 좀 다른 분들이 받으셔서 나중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네, 함께 도에다 군더 선물로 아울러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장광길 대표이사님 주께서 레전드 파트너스 건설인 대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건설인 대상 장광길 네, 주께서 레전드 파트너스의 대표이사님입니다. 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인 대상 주계사 레전드 파트너스 대표이사 창광일 귀하는 1994년 파파뉴기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창업한 이래 그 지역의 주관적 및 봉사활동으로 인해 파파뉴기 정부의 감사패를 받는 등 국위 선양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국내 국가유공자 독거노인 무주택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한주택건설의 대화 공동사업을 전개해 소외된 이웃과 공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등 국가보훈정책과 장애인 봉사활동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그 공적을 기리고자 2014년 대한민국 인물대상 건설인 대상으로 선정해 이 상을 드립니다. 2014년 11월 12일 오늘 여러분 큰 박수를 담아주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예,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